송마을이라는 존칭이 붙여지게 된 동기는 황평대군의 손자 남천군, 청안군, 회원군 이 삼형제분이 여기에 집을 나란히 짓고 사셨어요. 그때서부터 이제 궁촌이라는 지역의 명칭이 붙게 됐는데 궁촌이 한글로 풀이하면 궁마을 이렇게 돼가지고 현재 궁마을로 옛날 명칭을 쓰고 있고 이곳에 계신 광평대군께서는 세종대왕님의 오자로서 훈민정음 창제에 기여하셨으며 21세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희 아내는 무한대군, 영승군, 그 아드님 남천군, 청안군, 회원군들을 비롯해서 700여 개의 묘소가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가옥은 광평대군의 증손의 종가입니다. 그 이후 종손들이 500여 년 20대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1987년도에는 대한민국 전통 건조물 제1호로 지정이 돼서 보존되고 있습니다.